제57회 전남도민 체전이 어제 영암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열린 이번 체전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입니다. 월출산에서부터 이어진 성화봉송이 마지막 주자인 왕인 박사에게 전달됩니다. 성화대에 불을 붙이자 형형색색의 폭죽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제57회 전남도민체전이 영암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1년간 구슬땀을 흘린 22개 종목의 선수들은 최고의 경기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쟁도 중요하지만 화합을 더 중요시해서 찾아올 수 있는 손님들한테 좋은 모습, 좋은 경기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선수단과 임원진 등 16,000여 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경기뿐 아니라 프린지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정도 천연을 맞이한 전라남도 지역민의 대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도 정도 천년의 의미를 담아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이 대회를 멋지게, 아름답게, 힘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남 도민체전은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계속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